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네, 오늘은 50대 유튜브에 도전하셔서 4개월 만에 무려 구독자를 700명 모으신 이제 일행일동님을 모시고 50대가 유튜브에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나이는 53살이고요. 채널은 일행일동인데 이제 50대가 되면서 제 2의 직업으로 저는 유튜버가 되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일독이라는 채널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는 채널인가요?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포노사피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뭐 저는 컴맹이었어요. 네. 휴대전화 기능도 모르고 네. 뭐 검색도 못하고 내비도 네. 못 보고 막 엄청난 네. 컴맹 중에도 진짜 기계치였는데 네. 그런 걸 모르면 안 된대요. 그 포노사피엔스 그 책에서 이제 네.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런 게 SNS가 뭐 중독이라 뭐 게임도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네. 그걸 해야 되는 세상이 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를 네. 처음으로 이제 휴대전화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글쓰기가 저하고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말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유튜버에도 한번 그것도 도전해볼까? 그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데 유튜버가 그래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긴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딱 55권 읽었을 때 북튜버를 네.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 읽고서 책꽂이에 들어가는 게 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지식을 아주 얇게 알더라도 네. 저보다는 또 지식이 또 없는 책을 하나도 읽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 꿈을 심어주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이제 한 권 읽으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꿈을 키워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특히 50대 분들은 그 기계도 낯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보긴 보지만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좀 더 뭔가 직접적인 뭔가 계기라든지 유튜브를 내가 도전해서 뭘 얻고 싶다라든지 이런 그 진짜 동기 내지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포노사피엔스가 네. 첫 번째 책이었긴 했어요. 네. SNS에 이제 못하면 안 되는 세상이다. 네. 그리고 뭐 다니TV에서 네. 걔 1인 기업가 유튜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벽에다 써놓긴 했었어요. 제가 네. 연습을 하자 그래. 1일 네. 1영상 그냥 휴대전화로 찍자 벽에 써놨는데 네. 실천은 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읽기라고 이제 네. 독서 모임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이미 유튜버셨어요. 근데 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수사님 유튜브 찍고 가요. 그냥 휴대전화에서 영상 찍으면 끝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그냥 바로 좋아! 그래서 과감하게 찍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집에 왔는데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책을 네. 읽기는 읽었는데 겨우 55권밖에 안 읽은 제가 네. 이걸 어떻게 뭐 10분에 20분에 영상을 담아내야 되는지 진짜 저 혼자 읽고 소화하기도 힘든 솔직히 주제에 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건 네. 막막하긴 했지만 저는 역시 겁이 없는 일행일독이라 네. 그냥 행동에 두 번째 영상도 혼자 또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막상 50대로서 유튜브에 도전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제 얼굴을 네. 내보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사생활을 네. 저를 다 100% 공개한다는 네. 게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뭔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겠지 네. 해서 좋아 공개한다 네. 그래서 공개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스트레스였어요. 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네. 경험치가 요만큼 갖고 있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낯뜨거 영상을 찍고 나면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네. 저 혼자 이거 얼굴 시키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부끄러워서 네. 어떻게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네. 유튜브를 찍는 게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면 책을 그래도 1000권을 읽고 시작해야 되지 않았나? 네. 겨우 55권 읽고 너무 진짜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또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도 역시 난데 어차피 누구한테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로 내 채널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의 꿈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또 정립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얼굴 공개하는 게 가장 어려운 네, 얼굴 공개. 얼굴 공개를 하시면서 이제 얻게 된 거 뭐가 있나요? 얼굴 공개해서 얻은 건 아니고 유튜브라는 네. 그 컨텐츠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 형성? 네.
또 내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과의 이제 통화 네.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들을 알게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새롭게 유튜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아니면 제가 50대가 돼서 은퇴해서 내 방에 그냥 앉아 있으면 저를 누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유튜버 구독자님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저를 되게 신기하게 연예인처럼 바라봐 주는데 되게 무한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찍고 편집을 하고 이제 업로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혼자 찍는데 휴대전화랑 삼각다리 하나 샀어요. 이제 그리고 앞에 집, 제 방에서 찍을 장소도 없었어요. 집이 좁으니까 어디 뭐 화면 대고 뭐 유튜브 찍을 만한 영상 면이 없어서 그냥. 그래, 그것도 또한 그냥 다. 내 방에서 그냥 찍자. 그래서 삼각다리 하나 22,000원인가 하나 시켜서 휴대전화 갖고 그냥 찍었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피드백이 야 목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크를 또 쿠팡으로 또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마이크 이제 10만 원대 시켜가지고 그 딱 세 개 가지고 뭐 편집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저 자신으로 찍고 그냥 업로드 합니다. 편집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다 보니까 20대나 30대에 비해서 뭔가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러니까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내가 진짜 뭐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죠? 네. 이제 50대가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50대가 유튜브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죠? 무조건. 네.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이 세상엔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꿈,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나의 정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원하는 세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하고 친구하고 싶어해요. 저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거 하나는 저는 뭐 수익이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 동기가 더 돼서 좋았어요. 저 혼자 읽고 책꽂이에 꽂는다면 더 열심히 안 읽었을 텐데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더 읽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도 얻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당장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수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무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50대 유튜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돈까지 곧 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1000명 넘고 400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돈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죠. 에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 도전을 할까 말까. 나도 얼굴 공개하기 싫은데 이걸 내가 그래서 망설여진다. 이런 도전을 망설이시는 50대 예비 유튜버가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얼굴 공개하세요. 왜 본인이 그렇게 자존감이 없습니까? 얼굴 그냥 자신 있게 공개해서 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멋있죠. 그래서 오늘 일행일동님을 모시고 50대 유튜브에 도전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하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은퇴학교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